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판더라.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미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하시며 사도 중에 배신자가 나올 것을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후에 이 일로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믿게 하려 함입니다. 19절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본문은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바로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일입니다. 비록 그 일이 제자들의 기대와 달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행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난리와 기근, 지진과 홍수 등을 접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은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일들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21절에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를 심령이 괴로운 증언을 하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로 인해 매우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앞으로 지셔야 하는 십자가의 고통과 또 다른 고통입니다. 때로는 이 고통의 무게가 믿음을 감당하는 십자가의 길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십니다. 그 고통의 무게가 아무리 커도 가룟 유다에게 그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의 길을 가고 예수님은 아무리 어려워도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또한 제자의 배신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거짓된 모습을 예수님 앞에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심령으로 괴로워하시고 통분히 여기십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가룟 유다와 같은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회를 거부한다면
우리도 사탄의 역사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말씀이 주는 믿음의 도전에 귀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은 이처럼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을 팔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의심하고 그가 누구인지 예수님 곁에 누워있던 요한을 통해 묻게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떡 한 조각을 젖혀서 주는 자가 그라고 말씀하시고 행하십니다. 어찌 보면 가룟 유다가 그라고 분명히 지적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 가까운 곳에 그가 앉아 있었다는 것을 추리할 수 있습니다. 당시 떡을 찍어주는 것은 주인이 손님에게 하는 최고의 호의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자신의 질문의 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랑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해도 가룟 유다만큼은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에 놀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생각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27절을 보면 유다가 주님이 주시는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생각이 완전히 굳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가룟 유다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가 배반의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친히 베푸시는 만찬의 자리에도 사단이 우리의 연약함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직접 떡을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쉽게 사단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있다고 안주하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제자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그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길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밤이지만 그가 빛을 떠나 어둠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많은 것을 받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돈으로 바꿔버린 한 인간의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진정한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어둠에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붙들려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역시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여전히 그 사랑을 받고 누리면서도 가룟 유다처럼 내 생각과 고집을 붙들고 살고 있지 않는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도전이 오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둠이 아니라 빛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